자, 계속해서 5년장 시장 흐름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조윤성 PB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보시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는데, 그 반등이 너무 하루 만에 좀 발생하다 보니까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시즌이 미국의 빅테크뿐만 아니고 내일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대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하게 실적 시즌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특히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업종군은 바로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배터리 업종군입니다. 어제 GM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했듯이 전기차 수요가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고 좀 더디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에 대한 수요도 좀 우려가 섞이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지만 지금 개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큰 실적들이 발표가 몇개 됐었는데 그런 발표 종목들도 상당 부분 시장에서 좋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여전히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실적 부분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 여전히 IT, 산업재, 그리고 일부 소비재 품목인데요. 크게 보면 IT와 산업재 위주의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IT와 산업재 위주의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선 기자재 섹터 안에서 한국 카본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본향제 시장에서 국내 양분하는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카본과 동성 화이택이 LNG 본향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그 양분된 시장 내에서 한국 카본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실제로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전에 동성 화이택이 경쟁사인데 이 경쟁사에서 증설 발표를 했었죠. 장기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방 업체인 즉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설들이 계속된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LNG 시장은 향후 수주가 진행되면서 내년부터는 매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매출 증가세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내년 내내 증가하는 우상향 그래프가 펼쳐질 것으로 판단하시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원재료 부분이죠. 원재료 부분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MDI라고 하는 화학제품입니다. 이 화학제품의 가격은 지금 굉장히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영업마진 개선폭에 레버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그리고 조선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조선 기자재인 한국 카본 같은 경우가 LNG 증가 매출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G 시장이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진입 중이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략과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조윤석 PB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